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는 행조대처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왜군으로 인해 화살마저 부족하게 되자 군사들은 싸울 기력을 잃고 말았다. 이때 성 안의 부녀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주워 나르기 시작했다. 돌에 맞아 쓰러지는 왜군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왜군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행주산성에서 거둔 큰 승리는 왜군을 물리치는 전환점이 됐다. 결국 행주산성 부녀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전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녀자들의 애국심과 용기를 상징하는 행주산성의 앞치마에서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해옵니다. 행주대첩이 발생한 지 4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부녀자들의 애국심은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곳곳에서 천으로 만든 마스크 제작 붐이 일어났습니다. 읍면 단위별 지역사회 보장에 비춰와 각 봉사단체에 속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마스크 제작에 나선 것입니다. 농촌지역 주부들은 조선시대 행주대첩의 부녀자들을 떠올리며 할머니 때부터 사용해오던 100년 이상 된 재봉틀까지 동원해 밤을 꼬박 새워가며 마스크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께서도 부녀자들께서 저기 외국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저기 행주산성에서 돌멩이를 앞치마에 둘러서 그 외국을 무찌르기도 했는데 우리 이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지키면서 마스크의 대란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봉기술을 배우던 가정주부들도 재능기부를 통해 마스크 5천장을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울주군 범사업 지역 주부들도 군인들이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해 다시 빨아서 쓴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첫 마스크 300장을 만들어 군부대에 기탁했습니다. 자식 같은 군인들한테 저희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만들게 됐고요. 이 마스크로 인해서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건강하게 나라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짧은 치마를 이용해 돌을 날랐던 이조시대 부녀자들과 100년이 된 재봉틀까지 동원해 마스크 제작에 발벗고 나선 가정주부들의 애국 애민 정신은 무척이나 닮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위민 사상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은 도전과 응전입니다. 개인이나 조직과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갈립니다.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의 도전에 맞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열정을 쏟는 대한민국 부녀자들의 강인한 응전은 국난 극복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부위정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바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하자는 이 말이 요즘 가슴을 파고듭니다. 지금까지 이달호의 주간 만평이었습니다.